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경남점집, 경남용안점집 총각투사님 모시고 2021년 신축년 나이별 운세 50세 임자생 쥐띠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50세 이제 쥐띠분들 상반기 운세가 좀 어두웠죠. 작년, 재작년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고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내가 뜻하지 않게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날 도와주는 일이 좀 커요. 그래서 이것도 해보자, 저것도 해보자, 요걸 좀 해봐라, 저것도 해봐라, 나한테 조금 운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손을 잡고 가셔도 크게 무방하다고 보기 때문에,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건강은 어떻습니까? 건강은 같은 경우는 이 뭐지, 혈액계통, 우리가 말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심혈관계통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업은 어떻습니까? 사업은 올해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쭉쭉쭉 앞으로 나가시겠지만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기인들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직장 승진운은 어떻습니까? 직장 승진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하던 걸 손을 놓고 다른 걸 하셔도 직장 승진운 같은 경우는 크게 들어오고 이동 변동운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. 금전 재물운은 어떻습니까? 금전 재물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를 올해는 도와주는 운이 크기 때문에 금전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금전은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는 금전운이 없는데 상방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서서히 들어오시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연애운은 어떻습니까? 연애운 같은 경우는 뭐 52GT분들은 연애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내 운이 좋기 때문에 그 운보다는 좀 사람하고 내가 이제 금전 쪽으로 좋아지는 운을 좀 기대를 하시고 사람 운은 조금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관제 구설수는 어떻습니까? 이때까지 관제 구설수가 좀 힘들었고 사람 간에 트러블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분이 좀 물러나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좋을 것 같아요. 변동수 문서는 어떻습니까? 변동수 문서는 올해는 좋기 때문에 문서를 잡으셔도 되고 내가 계약을 하셔도 되고 올해는 팔아도 되고 그 부분은 좋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. 사고수, 낙매수는 어떻습니까? 사고수, 낙매수는 좀 크게 들어오신 건 없는데 건강만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?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올해는 기성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만 그걸 너무 믿고 내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.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는 좀 그 사람도 믿고 본인도 믿음을 좀 주시고 그렇게 가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